여기 지금 델리의 올드마켓에 왔어요. 일단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복작복작 되는 것도. 와 뭐야? 여기 봐, 빨간 궁전 있어. 지금 이제 저희는 뉴델리로 왔습니다. 그러니까 출장 마지막 날이고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로 왔죠. 일단 델리에 왔는데 뭐 델리 시내 관광을 좀 해보자 이래갖고 이게 마켓 구경 왔어요. 야 근데 사람 구경이 더 재밌네. 저게 지하철인 거야. 저게 지하철이.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. 사람들이 우리나라 9호선 보면은 그 생각하지 않을까? 그럴 수도 있어. 근데 일단 날씨가 괜찮아서 덥긴 한데 그렇게 덥지도 않고 비가 일단 안 오고 공기가 깨끗해서 그치. 돌아다닐 만은 한 것 같아요. 우리 우다이프루에서 이틀 동안 내내 우울하게 그러고만 있다가 나오니까 좋긴 하네. 하늘이 나름 파래. 딱 좋아. 또 픽처야. 요번에만 찍고 가겠어. 그래. 아, 또 무수한 또 사진의 요청이 이제 또 이러시겠네. 오! 나이스. 예! 에이 굿. 아우, 사람들이 갑자기 모이고 있어요, 뭐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Oh, you're amazing. Yeah. Thank you. Thank you. 야, 지금 입구에서부터 지금 어? 어, 일단 좀 벗어야 돼 있어서 나름 신기해요. 또 이걸 또 재밌어. 뭘 타고 간다고요? 타고 가는 거야? 타고 가는 거 같은데. 이게? 아, 이거 힘들 것 같아. 왜 이렇게 말랐어? This one temple, Shiva temple. Temple. Hindu god Shiva.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막 이런 시장들, 어? 이런 거리들. 어, 근데 시원하긴 하다, 이거 타니까. 바람 맞아서. 여기 건물도 낡은 거 봐, 여기. 아, 근데 사람 진짜 많다. 어딜 가나 사람이 너무 많다. 그리고 어딜 가나 쳐다봐. 내가 제일 하얘지. 어, 그대가, 어, 무비스타지. 인플루언서지. 재밌는 날씨가 좋으니까. 헬로. 저기 뒤에 탈 걸 그랬나? 내 말이 어? 거꾸로 앉아갖고? 인도 스타일로 나름 식 템플. 아 템플이래. 날씨 크고 좋아. 화산이 배고픈 사람에게 우리를 믿든 안 믿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준다. 그런 게 있더라고. 아 그래서 다 들어가면 막 꽁짜밥 주고 뭐 재워주고 다 그런 거 하는데. 아 이거 타니까 좋네 아주. 근데 내려서 좀 걸어보려고. 오 나 이런 길거리 걷는 거 처음이야. So mobile camera for us is big pocket, big camera. 오케이 오케이. 조심하래.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같아. 정신 없다 여기. 잘 따라 붙자. 여기서 잃어버리면 끝장이다. 교통 체증이 발생했어 여기. 서로 화는 안 해. 길에서 이제 막 식사도 하시고 이런 것들 많이 파네. 딱 우리나라 남대문. 저기 구름이 저렇게 예쁘게 있는데 건물이랑 아주 대조되는. 근데 보면 이게 너무 더러워 이런 데가. 바로 여기 옆에 이렇게 먹을 거 파는데 길거리 보면은 너무 더러워.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막 앞에서는 막 빵 막혀 있고. 뱅글이라서 여기 이런 거 파네. 어우 시끄러. 어우 시끄러. 아, 나는 진짜 여기 올 때마다 이 저 어 이 저 감전될 것 같아. 아, 그러니까 말이야. 한결같냐 그래도. 그래도 오늘이 지금 일요일이어갖고 여기 옆에 보면 가게들이 되게 많이 닫았거든. 얘네도 일요일은 다 쉰데 그나마 지금 반에 반밖에 안 열어서. 이 정도 유동인 건가요? 이게 나중에는 공격이 될 거잖아. 그치. 거추리가 얼마나 강하냐. 잠재적인 고객들이니까. 이게 사람들이 많으면 내수시장만 해도 튼튼할 거. 그치 그치. 사업이 잘 되겠지. 맞아. 너무 불쌍해. 너무 말라. 에이. 야 여기는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. 와.
잘들 자서 너무 곤히 잔다. 그러니까 어떻게 잘 수가 있지 이 상황에. 명상의 나라야. 건너가 볼까 이거? 네? 인도 현지인 체험. 잔들이야. 잔 재료가 아닌. 어 무서워. 어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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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 바로 건너편 놀이공원인데 사람 봐. 인구 밀도. 여기서 바이킹을 어떻게 타? 이 구름이랑 이렇게 너무 멋있는데 이 소음이. 아 정신 없다 진짜. 와 이거는 진짜 여기 오면 내 생각엔 공황장애 이런 거 다 치료됩니다. 아. 사람들 다 친절해. 서로 막 짜증내고 그러진 않아. 그게 좋은 것 같아. 만약에 막 서로 짜증내고 숨질내고 이랬으면 되게 싫었을 것 같아. 어, 말도 양도 탔어. 와, 버스에 사람 봐요. 어 호텔 카드 키로 다 젖었어요. 저기도 봐. 나도 지금 가슴에 막 땀이 흐르는데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고 있죠. 아 너무 더워. 피할 데가 없어. 이 폐를 피할 데가 없으니까 더 힘든데. 와 저기 카드 키로 항상 닦으시더라고. 6238을 찾아라. 와 여기서 어떻게 찾아요? 여기 왔다. 와 기다렸죠. 와 오. 지금 한 37도 정도 될걸. 와 40도 40도. 우리 캐리어 박사님 진짜 노벨상 줘야 돼. 네? 에어컨을 발명하셨잖아. 아 좋은 경험했다. 재밌었어요. 좋아. Good morning. 마지막 날 아침이야. Good morning. 어. 오늘은 인도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. 어. 대한권 학교님은 이제 또다시 식탁도 없는 그 집으로 가시고 어. 저희는 저녁에 한국으로 가십니다. 근데 아버님 비행기가 일찍이어서 먼저 가십니다. 그래서 이게 마지막 아침입니다. 어제 영상이 올라갔는데 대한권 학교님 인기가 많아. 그니까 하나의 댓글도 빠짐없이 다 대한권 학교님 얘기뿐입니다. 그니까 나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. 뭐 열심히 뒤에서 뒷바라지 하는 거지 뭐. 어제도 이렇게 담석이 있으시대. 볼이 조금 불편한데 그 불편한 증상 중에 하나가 두엽감이 나고 속이 불편하고 그렇대. 아버님 좀 그러시다던가. 굉장히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? 방금 쓰고 가셨어. 아 그럴 수도 있겠다. 아침을 저녁처럼 드시네. 써니사이드. 예. 또 나왔어 근데. 땡큐. 두 접시째 아니에요? 비밀이에요? 오늘도 무지개 잘 주십니다. 잘 먹고 있습니다. 아침에 자욕을 했더니. 자욕이요? 자욕 아니고 반신욕 아니에요? 반신욕. 자욕 그 치질을 쓴다. 땀이 이렇게 나네. 어제 운동하셨어요 저녁에? 또? 나도 집에 간다니까 좋네. 어, 꼴깍다가 집 같아요. 어, 마음이 팍 놓여. 진짜요? 나는 얼굴 화장실 갈 때가 제일 편해요. 전 세계에서. 나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. 아니면 어디에서 제일 잘 자요? 잘 자고 잘 싸요? 인도. 아, 그럼 거기가 집이네. 그게 아버님의 집이에요. 정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. 아게 드시네. 난 여기 이 숲이 진짜 맛있어. 아버님 요번에 맛이 없었던 게 뭐가 있어요?
맛없는 게 어디 있어? 다 맛있지. 지금 네 접시째 아니에요? 네 접시. 부페가 망할 것 같아. 사람들이 아버님 같으면. 부페는 나같이 두 접시 먹는 사람들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. 그렇지. 이 세상 사람들이 아버님 같으면 부페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. 그러니까 부페가 유지가 되나 봐요. 난 인도에서 이 집 메리어트 아이가 제일 좋은 거야. 중국 음식이 있어. 아 배불러. 생각보다 인도에서 다른 나라 음식 먹으면은 아직까지 막 그렇게 어센틱한 데를 먹은 적이 없는 거야. 근데 인도는 너무 인도식이야. 파스타도 그렇고 스시도 그렇고 스시도 딱 괜찮은데 마지막에 향을 뿌리잖아. 말씀드리는 순간 끝났습니다. 아버님 이거 몇 분 만에 드시는 줄 알아요? 몇 분? 제가 딱 아버님이 들고 오셨을 때 카메라 켰거든요. 근데 이제 2분 30초에 천천히 먹은 거지. 나 한 그릇 더 먹어야 돼. 아버님 배가 너무 부르면 어떡해요? 나 운동을 많이 해서 한 그릇 더 먹어. 원래부터 저렇게 잘 드셨어? 나 어렸을 때 기억에 한번 크게 혼났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 뺏어 먹어서 그런 것 같아. 너는 앞으로도 먹을 날도 많이 남은 애가. 와 진짜? 응. 뭐야 애기한테 좀 줄 수도 있지. 그렇게 음식만은 안 뺏기겠다. 그때가 이거? 내 나이 한 8, 9살이었던 것 같은데. 그때도 40대셨거든.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. 내가 남의 음식에 탐하지 않게 됐던 게. 맞아. 남이 먹고 있는 거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. 아, 아버지! 진짜요? 그럴 수 있지. 셀프 리턴 중. 더 이상 접시를 놓을 자리가 없었어. 배가 안 부르세요? 아, 마시는 거 어떻게 해? 이거 부른데 억지로 넣는 느낌. 배가 부른데도 드시는 거예요? 아니면 안 부르니까 드시는 거예요? 배가 부른데 네. 맛있으니까.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거 못 먹잖아. 집에 가면 김치 있겠네요. 김치에 밥. 아, 딱 그것만 있으면 돼. 신 안 쏘기잖아. 다섯 접시, 여섯 접시째입니다. 가면 되겠습니다.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봐. 네. 땅돈 바이바이. 바이바이. 허그. 예.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바이바이. 바이바이. 갈수 빠졌어. 이미 떠났습니다. 우리 올해는 되게 자주 보는 거야. 그래서 맞아. 저번만큼 눈물은 안 나. 막 9개월에 한 번씩 볼 땐 좀 그랬는데. 너 아, 좋을 때 헤어지는 거야. 통질나고 막 화내기 전에 헤어지는 거야. 즐거웠다. 아버지는 콜카타로 돌아가서 월말까지 계시다가 남아공으로 가고 우리는 이제 다시 한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재정비를 해서 그 다음에 남아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에서도 좀 찍어야지. 오케이. 한국에서 봐요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델리 공항 왔습니다. 드디어 마지막 공항입니다. 인도에서의 마지막 공항이자 행복한 발걸음의 길. 한 2주 정도 있었는데요. 생각보다 재밌었고 좋은 일들이 많았고 미팅도 재밌었고 물론 모든 미팅이 다 성사가 된 건 아니지만 뭐 이거 한 번으로 성사가 된다면요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. 아 나의 일상이 굉장히 소중했구나. 한국에 있는 나의 집이 나의 환경이 굉장히 좋은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은 날이었죠. 바이바이. 한마디 덧붙이자면 인도는 이 정도로 짧은 옷을 입으면 굉장히 쳐다보더라고요.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아직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바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하의에 살이 보이는 것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더라고요. 생각보다 좀 눈총을 많이 받았어요. 근데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아. 뭐 나는 그냥 입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눈총을 주는 거는 나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기분이 나쁘긴 했어요.
약간 막 보면서 실실 웃는 사람도 있고 아직 보편화 되려면 멀은 것 같아요. 그런 게 문화적인 것도 있으니까 아마 아예 안 바뀔 수도 있고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재밌고 좋은 경험이었다. 그 비행기가 그 바퀴가 인천공항에 딱 닿는 순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때야 정말 안심하겠죠. 안녕 한국에서 봐요. 안녕 인도 바이바이. 안녕 인도. 이 순간이 제일 좋은 거 알죠? 조만간 또 올게.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 한국의 땅을 밟은 것 같은 느낌?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제발 플리즈. 인스타 제발 팔로우 미 제발 팔로우 하.